재수사를 통해서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이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피해자와 저희가 6년 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총무리를 보면서 저놈도 찍어놓고 저놈도 찍어놓고 뭐 이래가면서 자기가 다 갖고 있다. 다른 사람 것도 있는데 자기가 그걸 다 까면 정권도 맡길 수 있다. 네, 피해자는 이렇게 김학의 전 차관뿐 아니라 성범죄에 가담했던 권력층 인사가 더 있고 또 자신이 그걸 경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의혹을 비롯해서 다시 시작될 수사에서는 원점에서부터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은 만큼 저희가 2013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권지훈 기자입니다. 사건은 2012년 11월 여성 사업가 A씨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 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이듬해 3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기 훨씬 전입니다. SBS와 6년 전 인터뷰를 할 당시 A씨는 권력층 인사들이 찍힌 동영상이 있다고 서초서에서 진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6년 전 검찰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최근 국회에서 지적했지만 A씨의 증언은 경찰 역시 초기에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겁니다. 성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범죄는 사실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권력층 뇌물 사건으로 이어지는 구도였다고도 했습니다. 여성 사업가 A씨는 윤중천 씨한테 들은 권력층 인사들의 이름도 거명했지만 검경의 부실 수사와 물증 부적 등이 겹치면서 모두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SBS 권준입니다.